감독님, 자기소개하고 이제 거의 만화 같은 스토리를 쓰며 이제 그룹 스테이지로 올라갔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PSG 탈론팀의 감독 서민석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살짝 좀 만화 같은 그런 스토리로 저희가 이번에 메인스테이지 진출하게 됐잖아요. 사실상 얘기를 하면 계속 좀 눈물이 나요, 솔직히. 왜냐면 그동안 좀 너무 어렵게 좀 이제 저도 e스포츠 경력이 이제 한 7년 넘어가는데 이제 그동안 좀 있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팬분들께는 자세하게 저희 상황을 못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솔직히 너무 감격이고 마치 뭐 고시엔에 우승한 한그 청년 야구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 이제 PSG가 첫날부터 이제 LGD 잡고 뭐막 R7 그러니까 레인보우 7 잡고 막 파란은 이제 돌풍의 주역이 됐는데 좀 이제는 이제 지나갔지만 그 스크림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냥, 이제는 그냥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는. 저희 프나틱한테 진것 말고는 모든 팀을 다 이겼어요. 스크림에서. 프나틱에게 BO3 게임을 한번 했는데, 한판 이기고 두 판을 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팀인지는 이제 알려드리기 힘들지만, 다 이겼어요. 예. 근데 이제 또 화제의 중심 이제 그 코치였다가 잠시 돌아온 D 선수였는데 네네. 그 D 선수 실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독님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희가 선택권이 D 선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 정말 24시간 내에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의지가 강한 선수도 D였고 올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D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D 선수가 일반적으로 마치팀의 메인팀의 코치다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D 선수는 이제 학교에서 선수들 e스포츠 팀을 관리하는 마치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 1군보다는 학교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육성 관리군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D 선수가 콜업이 돼서 저희랑 이제 세 경기를 해서 이렇게 2승 1패라는 성적을 이제 앞전 세 경기에서 2승 1패라는 성적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더 이제 희열이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화제가 이제 LGD 게이밍을 잡은 거였는데 그때는 좀 선수 그 투롱 매니저하고 이제 절그 뭐지? 벤픽도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하셨나요? 저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임은 밴픽이 사실상 전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밴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저희도 높다 보니까 사실은 1, 2, 3배는 거의 다 제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픽적인 부분에서는 선수들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 2, 3뱅과 1, 2, 3픽만 잘 짜면 4, 5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원래는 기존에 이제 탱크와 리버 선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개인 기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개인 기량을 이용한 압박을 넣는 그런 플레이를 했지만, 아무래도 콩리에 선수가, 이제 끝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챔피언풀의 한계도 좀 있어요. 이 친구는 살짝 그 팀파이트적인 챔피언풀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리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에서 콩유애를 최대한 서포트를 하면서 콩유애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가 이제 팀파이트 위주적으로 픽을 뽑아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경기를 보시면은 파이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향을 조금 바꾼 거죠, 기존과는. 그 오늘 합류한 유니파이드도 좀그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좀 우려가 됐던 건 사실인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니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유니파이드는 저희가 이제 팬분들도 뭐 생소하시겠지만 오늘 이번에 PSG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 친구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차분한 선수예요. 그냥 평소에 잘 웃지도 않지만 화를 절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팀에서. 묵묵히 따라주고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다고 티를 안 내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할 줄 알았지만 하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유니파이드 격리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좋은 상해 정부의 좋은 이 후원을 받고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지내는 거에 반면 유니파이드는 이제 저희가 비자 관련 문제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좀 꼬이면서 격리를 이제 상해 정부 격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 센터가 완전 달라요. 거기는 사실 지금보다는 시설이 더 좋을 수도 없고 컴퓨터 세팅도 돼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14일 동안 정말로 폐관 수련을 했죠. 걔가 정말로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심적으로. 왜냐면 리버랑 탱크는 게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솔로 랭크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네. 그 친구는 VPN이나 네트워크 세팅 없이 그냥 진짜 덩그러니 놓여진 호텔에서 저희 회사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급하게 컴퓨터도 갖다 주고 노트북도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환경에서 했어요. 핑도 이제 그 호텔이 되게 좋지가 않아서 핑도 되게 60, 70인 상황에서 에그 아시죠? 에그. 네네네. 에그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연습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건 D 선수와 유니파이드가 조금 성향이 비슷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D가 이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유니파이드가 뭐 어떤 이런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니파이드는 그래도 PSG 탈론의 명실상부 에이스예요. 네. 항상 본인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주고 항상 상대를 많이 압박했어요. 네. 사실 경기를 패한 대부분의 게임이 유니파이드였던 적이 없어요. 그 감독님 진출 확정됐을 때 딱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나요? 아 솔직히 좀 눈물이 났어요. 좀 눈물을 많이 흘렀어요. 지금 좀 뭐 살이 쪘다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부었어요 제가 지금. 눈물이 그냥 콰르륵 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쫙 생각나면서 이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 해냈구나. 우리가 그냥 메인 스테이지 올라가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뭐 잘하니 못하니 사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못해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이 플레이인에서 이 화제의 주역이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그게 또 스포츠 정신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꼭 그 주역의 또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또 어떤 팀이 됐든 간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저희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벤픽에 참여한 투롱 매니저 칭찬을 한마디 한다면 뭐가 있을까? 아 투롱이요? 사실 뭐 뱀픽적으로 칭찬할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 뱀픽은 저희 다 같이 했으니까 하루 전날. 네. 다만 1년 동안 이제 토롱이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어요. 또 이제 한국인들과 대만인들, 중국인들 다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토롱조차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진짜 누가 봐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고 팀원들 케어하고 사실 투롱이 진짜 힘들었 많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뱀픽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격리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선수들과 계속 그 스크림을 했는데 네. 투롱이 이제 스크림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매니저니까 그 친구가 매니저 코치 역할을 둘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이제 매니저가 또 해야 되는 프로세스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 친구도 되게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고 저도 방금 얘기했어요. 투롱한테도. 아 우리가 좋은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올해는 기적을 만들었다. 함께. 그래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이 사실 투롱과 제가 작년에 둘이서 만든 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제 그 리버하고 이제 탱크 선수가 복귀하는데 네. 이제 전설의 1군이 등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워낙 유니보이하고 홍유애가 잘하다 보니까 이 한국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겠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리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리버와 탱크가 이제 투입이 되면은 게임 스타일이 아마 다시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리버가 워낙 공격적인 챔피언을 잘 다루고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시점에서 리버가 한국서 한 1100점 정도 돼요. 아. 네, 되게 이제 하이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잘 이제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은 팀들이 또 우리가 기존의 스타일로만 이제 분석이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감독님 그럼 A조 말고 이제 B, C, D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네. 감독님은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어떤 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저녁에 인터뷰 봤는데, 네. 이제 유니파이드 그, 이 인터뷰를 할 때 그 홈게임 대 측에서 물어봤어요. 라이어 쪽에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이제 유니파이드 선수 어디 조에 가고 싶냐고. 그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조 생각을 안 해봤다고. 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었으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가격리도 이제 한 5일 남았나요? 네,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좀 아직 이제 좀 이제 가장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좀 예.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어떻게 좀 조율을 하실 건가요? 사실 저희는 여유가 없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탱크랑 리버가 스크림을 안 뛴 지가 거의 뭐 한 달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이제 새로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녹여들지가 중요한 거고 예, 이제 그걸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병으로 뛴 3명은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제 저희와 이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같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 그럼 같이 있고? 그러면 네, 지금은 탈론 소속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한테 이제 어차피 뭐 웨이보에도 올라가고 할 거니까 좀 마지막으로 네. 그 뭐 수고했다 얘기를 하자면요. 우선은 제가 웃긴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네네네. 원래 제가 작년에 콩유애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콩유애가 호텔의 미팅 장소에 원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와야 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랑 콩유애랑 되게 친해요. 아 네네네. 아, 친해서 괜찮아요. 정말 친해요. 아, 네네. 콩유애랑 저랑 친해가지고, 이제 콩유애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놈 자식이, 그, 호텔에 늦게 왔어요. 면접 장소에 늦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표가 급해가지고, 그때 대만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였는데, 그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콩유애를. 네. 그렇게 인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서로 좀, 이제 그런, 감정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장에서 만나도 농담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또 좋은 사이로 또 즐기다 보니까 네. 또 마지막에는 콩유애가 또 저희 팀을 또 도와주기까지 됐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이 아닌가 싶고 또 유니보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유니보이가 이번에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AHQ 경기를 끝나고 아무래도 모든 선수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 선수도 좀 힘들어갖고 좀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좀 잘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잘해줄까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네. 의구심도 들었는데 천천히 이제 저희 팀에 녹아드는 모습 보고 진짜 이 친구가 책임감이 강하고 이 친구와 이렇게 우리가 또 저희가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감정적인 그 교차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특히 또 D 선수. 솔직히 기량적인 면에서 경기를 제대로 보신다면 아마 CS 먹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딸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놓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골드에서 차이도 많이 나고 했지만 이제 진짜 군말 없이 한 번도 군말 없이 제가 사실 좀 스트레스도 줬거든요. 너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된다. 너 이런 챔프는 쓰면 안 된다. 저희가 진짜 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되게 전략적으로 잘 숨겨 와가지고 결국 D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네. 그래서 D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고맙고 또 어제 경기 끝났잖아요. 경기 네. 끝나고도 D가 진짜 저한테 고맙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저도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이제 D한테 너무 고맙고 여태까지 고생해줘서 고맙다. D도 이제 자신도 이제 이렇게 은퇴 이후지만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롤드컵이라는 무대를 또 한번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고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또 연습이 되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서 너무 감격 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세 선수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요.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PS 탈론의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네.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도 막 난리가 났는데 마지막으로 네. 그 한국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솔직히 오늘 좀 너무 투머치 토크였죠? 좀 말이 많았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상
저희 팀이 뭐라고 이렇게 관심까지 가져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측은지심으로 좀 팬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저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뭐 F모 커뮤니티에서 좀 시작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네네. 예? 이런 스토리를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이번에 롤드컵의 주역들이 아니신가 하는 제 마음입니다. 진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